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예입니다. 네. 얘는 지난 시간에 이제 P120에 이어서 네. 220으로 저희가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120이 워낙에 깡패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막내가지를 무섭다. 그렇습니다. 얘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10만 원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봐야 그래도 정말 싼 가격입니다. 네. 이거 비싸게 파는 데서 한 20만 원 초반, 네네. 21만 원만 이 정도까지 팔 정도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P120이 뭐 10만 원, 11만 원 진짜 싸게 파는 데는 9만 원대까지 저희가 발견을 했었는데 한 두 배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배. 네. 이게 그러니까 입문용 컨덴서라고 하면 사실 요 정도 가격을 생각하게 되죠. 아, 보통 맞습니다. 한 20만 원쯤 하겠거니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P120이 그걸 깨버렸죠. P120이 왜냐면 사실 그 가격은 안 보는 네. 안 보는 게 낫다. 제가 절대 비추하는 가격대였는데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고 그 오늘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 범주 안에 들어왔으면 퀄리티는 또 얼마나 좋으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어쨌든 120이 워낙에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성비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10만 원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나 AKG의 그런 지금 퀄리티 컨트롤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20까지도 계속해서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20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은 P2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네. 저기는 없어요. 그 폴라 패턴 고를 수 있는 그 스위치기는 없는데 420으로 가면 이제 그것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사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120이랑은 딱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이요 그릴이 네, 그릴 색깔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길이가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똑같네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네. 네. 완전 똑같고 그냥 정말 그릴 색만 네. 차이가 납니다. 패드도 이렇게 같이 네, 같은 마이너스 20dB고요 똑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앤 서포트 여기 딱 누르시면 네. 바로 가보시죠. 네,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20에서 2만까지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만한 거 시그널 투 노이즈 78dB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무게는 530g입니다. 16.5cm. 되게 컴팩트해요.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크기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역시나 뭐 요 정도 별거 없네요. 네네. 네, 요 정도밖에 없네요. 역시 그래프 모양이나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스펙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KG에서 막 그렇게 디테일한 네. 뭐 정보를 제공해 자료를 제공해 주진 않네요. 자, 역시나 바로 그냥 들어요. 네. 그냥 들어야 알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받아놨고요. 사운드는 뭐 역시나 이제 AKG는 저희가 뭐 아무리 뭐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듣는 게 제일 빠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214 세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역시나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214를 네.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준을 먼저 맞춘 다음에 네. 모니터하겠습니다. 214 먼저 가볼게요.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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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Lonely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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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그렇죠 네.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자, 20 들어볼게요. 드라이.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하루가 멀다고 Lonely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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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220은 120에 비해 로우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맞아요. 성향이 좀 다릅니다. 네. 마이크가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새시대의 군통령 역주행의 신화 Brave Girls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그 120보다 더 그 214에 가까운 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향이 이렇게 중저역대가 조금 더 그죠? 강조되고 하이가 조금 톤 다운되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웨사운드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기본기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인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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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lonely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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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오 그러니까 얘도 확실히 피지컬이 맞아요. 되죠 지금 214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네. 후렴부만 한번 들어볼게요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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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오 시원해 lonely in the deep 와 진짜 시원하네. 시원해. 그러니까 지금 이 EQ 세팅을 갖다 대버리면 네. 확 올라오죠. 그쵸? 지금 일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성향 차이가 꽤 나네요. 그냥 꽤 단순히 나네요. 뭔가 그 점점 더 열리는 느낌이 아니고 애초에 좀 따뜻한 성향으로 나왔어요. 네, 보컬만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컬을 솔로로 220 듣고 120 들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요?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미치겠죠? 이게 220이었죠? 네, 120. 너무 보고 싶어. 이 희한하네. 매일 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아 달라 완전 달라 성향이.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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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20이 세팅을 그러니까 120이 들려있는 세팅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쪽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20이 이렇게 해서 돼 있었는데 220은 얘를 좀 낮추고 맞아요. 얘가 약간 이렇게 됐어 더, 여기가 좀 더 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이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됐고 120은 로우를 좀 포기하고 약간 이렇게 네. 근데 하지만 214처럼 여기까지 이제 요 영역까지 잘 들리진 않고 프리센스까지는 못 가고 초고역대까지는 못 가고 120이 그 어디 좀 많이 좀 모자라죠. 사실 그 갭은 엄청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굳이 손으로 표현했다면 이런 거고 220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120과 전혀 성질이 다른 마이크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타 여기서 또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는 또 확실히 중저음이 듬듬 이런 사운드가 기타는 또 이게 또 120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여기서 214 아 이건 퀄리티가 다르죠 214는 사실 네 그렇죠 일사랑 비비면 좀 네. 되게 힘들어지고요 네. 그 확실히 지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220에서 나온 어쿠스틱 소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컬이 든든한 느낌 120에 비해서 진짜 아까 은총씨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가 조금 더 이렇게 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직관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120이 진짜 미친 미쳤다. 깡패 같은 퀄리티였고 220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성향이 조금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214나 120을 생각하시고 무조건 AKG라고 다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생각보다 하이가 안 열려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릴이 밝잖아요 그래서 더 밝아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더 무거워지고요. 얘는 새카면서 얘가 더 박습니다. 네, 그 얘가 박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얘가 더 무겁고 묵직합니다. 네. 얘가 좀 더 밝아요. 네. 여러분 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요거를 선택하실 때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좀 더 요런 따뜻한 거 좋아한다면 요로 가시고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EQ잉을 했을 때에도 하이가 피지컬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이도 충분히 다 나와줘요. 근데 120 정도만큼은 시원하게 나와주진 않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P220 사운드를 봤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바로는 원래 120에서부터 214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양상을 띌 줄 알았는데 120이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220은 딴 데 있어. 여기 있어. 맞아요. 완전히 위치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420은 이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네. 되었다. 심지어 420 같은 경우에 이제 폴라 패턴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성향이 재밌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220도 가성비 좋아요. 하지만 좋아요. 지금까지 깡패는 120이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네.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420으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색깔이 완전 다른 형제였습니다. 방구정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